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제3회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3회 1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 추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에서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글쓰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정말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매칭시키면 우리가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빈칸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빈칸에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1번 문제 들어갑니다. If all our corn is genetically identical.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8쪽이에요. 68쪽인데 1번. 자, 우리의 모든 옥수수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면, 그리고 virulent bug catches it. 그리고 악성이 벌레가 그것을 공격한다면 it may be all killed up. 그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If all our corn is genetically different, 다르다면, 그러면 then some of will succumb. succumb은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굴복하다, 죽다라는 뜻이고요. and some will survive. 몇몇은 살아남을 것이다. The survivors will reproduce. 그 생존자들은 다시 재생산, 번식을 하게 될 것이고, resulting에는 분사군으로서 뭐뭐하게 되는 거죠. 뭐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greater resistance, 더큰 저항력을 to that bug, 그 벌레에게 가지게 되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죠? 우리가 우리가 어떤 종류가 다양함으로써 위험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위험에 대해서 좀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것과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If everyone depends on one mega corporation, 하나의 큰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for a monopolized product, 어떤 독점적인 상품에 대해서, if everyone uses,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똑같은 operating system, for 컴퓨터에 대한 똑같은 운영체계를 사용한다면, 쭉 나와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If all the production facility는 여러분 시설이라는 뜻이죠. 시설이 동일한 대부분의 효과적인 형태를 사용한다면, 그 다음, if all the ferries are put out of business, so all traffic must go on the bridges. If all get our electricity from single grid.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맨 밑에 세 번째 alternative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독점적인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은 위험이 왔을 때 그걸 사라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한 가지 내용이죠. 이게 뭐라고 볼수 있나요?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필자의 주장,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clear라고 빈칸이 있고요. key to resilience. resilience는 회복력. 우리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복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력의 열쇠는 뭘까요? 1번 Unity and Solidarity. Unity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일성이죠. 단일성, 통일. 그리고 Solidarity는 결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다양성이 나와야 돼요. 3번 Uniqueness and Originality. 유일성, uniqueness, 독창성, originality, 독창성. harmony and compatibility, 조화. harmony가 조화고요. compatibility는 양립성이에요. 양립 가능성.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다양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4번 같은 게 조화롭다, harmony하다. harmony는 서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통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diversity and even redundancy. 어떤 다양성, 심지어는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양성과 심지어는 과잉성이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